와, 진짜 얼굴 진짜 얼굴 자체가 신기하네. 신비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나 인디기야.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감입니다.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거의 리무진 방송해야 되는데도 머리를 못 감았어요. 리무진 언제 오냐고? 11시 10분인가 그때까지 오기로 했어요. 좀 얘기 좀 하고 나가자. 그래. 왜 그러냐? 리무진 밖에 있지, 새끼야. 리무진 여기 안으로 데려오냐, 새끼야. 리무진 이지랄하고 있어. 리무진은 깜짝 놀랐네. 야, 리무진 존나 큰걸 여기 방으로 들어오냐? 당연히 리무진 밖에 보고 있지?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아, 너무 열받았고, 진짜. 예. 일단 좀, 늦은 점은.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마지막까지 그, 또, 튕기지 않게 방송 세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어요. 예, 일단 그렇게 했고, 예, 정장 입고 가라고요. 근데 오늘 사실 꽁트 컨셉이 아니에요. 꽁트를 하면은, 또, 노잼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 창근이 왔냐고요? 아. 야, 바쁘대, 바쁘대. 일단 창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라 데려와. 네. 창근이 안 왔잖아. 이렇게요. 바쁘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머리 감는 방송 가라고? 아니, 청기 터지면 바로 가고. 청기 터지면 바로 리액션을 하고 갈게요. 예. 회원님. 네. 야,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창근이 안 데려올라 했죠. 그래. 아니, 아우, 창근이 아무 차 없는데 창근이를 데려와야지, 새끼야. 아, 형님, 원래 이런 거 모르세요, 형님? 이거 한번 아, 해보시라며. 진짜 아, 이렇게 이거. 센스가 없네, 진짜. 약간 좀 까. 약간 시키게 좀안 줘. 오케이, 오케이. 뒤에 조심하고. 오케이. 아니, 조심하라니까, 뒤에. 오케이. 저는 프로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죠. 아, 방송 인사 좀 자체가 약간 구시대야. 네. 인사 좀 하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뵙네요. 3일인가? 3일 됐죠? 수요일이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사실 다른 네. 방송이 잡혀 있어서 무조건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옵디다? 네. 저는 근데, 뭐 리무진 방송에서 그냥 차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형을 보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차가 보고 싶어서요. 궁금해서. 역시 쓰레기 새끼야. 이럴 때 제가 빠지면 안 되죠. 네. 야, 쓰레기 새끼 아니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뭐이 차가 궁금하니까. 네. 아, 너무 열받게 하네. 언제 한번 리무진 타보겠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야,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 컨텐츠가 막 솟아나거든요. 네. 화요일 방송 뭐할 거냐면 일단 월요일 내일 레이카르트 한번 더 갑니다. 이 미친 새끼. 레이카르트 넥슨과의 전쟁. 우경 죽여버리겠습니다. 레이카르트에 지금까지 얼마 쓴 거예요? 하필이면? 레이카르트 지금까지 한 2,700만 원. 이야. 2,700만 원이면 와. 넥슨 1층 형이 또 만들었네요. 이것도 계산해서 또 PPT 보내주세요. 아니, 2,700만 그만해 좀 너무 할 열받아. 와. 아우 GST 멀바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5천 채워보자는데 형님. 고맙습니다. GST 멀바 100개도 쌌었네. 고맙습니다. 독일계도 100고개 쌌었네요. 왈왈. 그래 나 이친개 이친개. 좌우 좌우. 그래 나 중국계야 중국계. 미나미나. 그래 나 일본계 고맙습니다. 네. 일단 화요일에 뭐할 거냐면 감스 진짜 급식 방송인가? 그 인증 방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공지사항 내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동영상도 보내도 돼요.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모두 퀵뷰를 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송에서 막 할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급식 방송인지 아닌지 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인증을 좀 하고 그 19세 그걸로는 안 돼. 왠줄 알아? 그 20살 넘는 주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화요일에는 좀 그런 걸로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 컨텐츠 할게 많아, 지금. 할게 많아가지고. 뭔지 알지? 뭐야! 왜요? 정도련 형님이 이런 말 했는데? 제가 별풍을 언젠가 크게 쏘게 되면 여자친구랑 헤어진 줄 알았어. 맞아, 맞아. 여자친구가 지금 아프리카 한줄 알거든요? 세 개, 두 개, 한 개? 레전드입니다. 렛츠고! 안 헤어지시나 봐요. 야, 아직 야 아니야. 아니네. 아쉽네 형님. 네. 저 형님이 헤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좀 아쉽습니다. 형님 헤어져가지고 걔 망하기만 기대했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저 형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그 별풍 선물 그 여자친구 알아서 반대하는 그런 형님이거든요. 왜 쏘냐? 쏘지 마라. 아우 난 그런 거 반대한다. 너 돈 너무 막 쓴다. 너무 아쉽네요. 아, 좀 아쉽습니다. 좀 막 싸가지고 인생 좀 망하시기 좀 기원했는데 너무 아쉽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리무진 방송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좀 매너 채팅 부탁드리고 오늘 그리고 감투비 형님이 여기서 방송 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노잼돼도 부금으로 살립니다. 네. 그 형님은 부금술사이기 때문에 네, 부금술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루즈에도 부금으로 다 살려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여름 야방 때도 거의 다 부금으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야외 방송은 사실상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재미없으셔도 끝까지 좀 봐주시고 오늘 또 신비하게 이게 반응이 좋으면 바로 여러분들 2탄으로 스포츠카 방송 갑니다. 야, 네. 그때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네, 아, 꺼지시고요. 아, 올 거예요. 평일에 할 거예요. 아. 응, 꺼져. 응, 올 거야. 응, 꺼져. 아이씨. 자, 일단은 뭐라고요? 아, IY 이제 끝났다고. 맞네, IY 끝났네. 거기도 이제 리멤버 됐네. 아니, 그, 야, 너 그럼 IY 팬들한테 존나 두드러 맞아. 개 두드러 맞아. 맨맨, 너 맨맨한테 두드러 맞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야, 맨만기라 아까 전화하다가 그 맞방이가 장난으로. 응, 오늘 해체. 이렇게 하니까 맨만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씨발, 5월달에 올라가면 개새끼 저 새끼 못 갈 겁니다. 진짜 맨만기 존나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진짜 장문으로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진짜. 아, 무서워요. 진짜로. 어우, 333기. 네. 위니게리, 감사합니다. 아우, 위니게리, 고맙습니다. 아, 디마리아 리액션 씹어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드리고, 오늘 좀, 썰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노공만 저 새끼 진짜로, 와, 진짜 버스카드, 진짜. 야, 좀 썰 좀 풀어봐. 와. 아, 노공만 이제 저희가 부천에 와 내리려고 딱 버스를 내렸거든요. 근데 노공만이 카드 찍어야지 이제 두 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내릴 때 이제 한 번 더 찍어야 되잖아.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공만이 왜 이렇게 안 찍혀? 계속 됐는데 그건 이삼이야. 그 이삼이야. 이삼이야 선배. 약간 어떻게 했냐면 계속 찍어. 그래서 계속 찍어야 돼 가지고 계속 버스 문을 못 닫았어요.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아 잠시만요. 그래서 빨리 찍어 새끼야. 야 그냥 내려. 아 잠시만요. 그래서 5분은 뻥이고 한 진짜 2분 동안 잠시만요. 그래서 아 그냥 좀 내립시다. 이러니까 아 저 안 된다니까요. 아우 와 저 존나 쪽팔려. 잘 보니 알고 보니 그 새끼가 자꾸 고장 난 데 대고 있던 거야. 반대쪽 대면 한 번에 됐거든. 고장 났었어.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고장 나서 여기를 했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하, 탱구 이 새끼 더러운 새끼 진짜로 와 똥을 쌌거든요? 아 똥똥이야? 아니 근데 진짜 좀 약간 이상한 병이 있어. 물을 안 내려. 아 뭐야? 그래서 저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싸러 갔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뭐 그 변기를 열었다 보니 물음표가 딱 있는 거야. 야 어떤 씨발 새끼야 그러니까 제가 안 내린 거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미친 새끼야. 존나 깜짝 놀라 토할 뻔했네. 개쓰레기 새끼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환기가 달라져. 나 이거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딱 갔는데 물을 내릴 때 어떻게 된 줄 알아? 거기 구렁이 새끼가. 와. 그리고 저 새끼 별명 똥구렁이 새끼. 저 씨발 구렁이. 그리고 오늘 탱구 형님한테 그냥 엉덩이 살짝 쳤거든. 야 엉덩이 치지 마. 왜요? 왜 이때? 나 항문 질환이야. 똥을 너무 크게 싸가지고 항문 질환이야. 이런다니까. 알고 보니까 항문 질환이 있었어요. 항문 질환이 크게 있어가지고 똥이 다른 이거 진짜 드립이 아니라 이거 진실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똥이 다른 사람보다 3배가 커요. 와. 그리고 방구도 좀 많이 껴요. 장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성격,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극소심하거든요? 보니까 어렸을 때 방구를 좀 안 꼈더만. 그래가지고 몸에서 이렇게 고르륵 막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장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형이 방구 낄 때 어느 정도냐. 애들이 막 시끄럽게, 와! 이럴 때 방구 슬쩍 껴요. 아니, 그래가지고 막 슬며시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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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는 방구 낄 때 방구 낀다고 그 말하고 끼라고 했거든요.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 아저씨 양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감으러 왔다가 갑자기 저 낍니다 이지랄 하고 있어. 어 양치하다 혀도 안 했는데 아우 씨발 그 개똥 새끼 진짜 아 존나 더러워요 진짜 구렁이 새끼 진짜로 아 존나 열받아 진짜. 공기청정기 약간 공기 위험 떴다니까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틀었을 때 공기 위험 떴다니까요 지금.
공기가 탁해져서? 위험하대요, 여러분. 아, 너무 열받아, 진짜. 아, 진짜. 하여튼, 언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그, 뭐야, 저희가 이제 강남, 그, 뭐야, 아, 강남이 아니라. 성신여대. 성신여대 쪽, 그, PC방. 뭐야, PC방 갔거든요? 야,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뭐, 권필진 번호 3번 따였어, 진짜. 진짜요? 오. 근데 존나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고 가더라고. 야. 아, 저 새끼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옷을 그, 깔깔이 입다가, 아상 코미디얼 그, 후드티 파란색 입었거든요? 어, 진짜로. 세 번. 그러니까 총 솔직히 말하면 두 번인데, 네.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3명 중에 2명이 물어보고, 그 다음 한 여자가 그냥 지나가다 물어보고, 그 정도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비주얼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새끼 필요 없단 얘기예요. 예. 필요 없단 얘기. 이 새끼 솔직히 내가 와서 필요 없어. 안 그렇습니까? 예,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나갔죠? 네? 그러니까 나갔어요. 형님 번호 따여본 적 있어요? 어? 난 없지. 도를 아닙니까? 따라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뭐 이 새끼야? 뭘 도를 아십니까? 야. 어? 도대체 안 따여본 두 명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아, 안 따여본 사람들. 너도 안 따여봤잖아, 새끼야. 저 몇 번이나 따여봤는데요. 저 하루에 세 번도 따여본 적 있어요.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1만 4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1만 4천 명.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약간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진실함. 네. 예, 한번 좀 재미있어야 돼, 오늘. 네. 근데 오늘, 어찌됐든 뭐 유치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방송. 예, 사람들이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급식 방송, 안 봐.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박은진 나이도 서른 쳐드시고, 그렇죠. 보고, 31살, 2살. 그 다음 최성국도, 30살 사실은 뭐 나이 존나 참하는데 보고 사실 뭐 감수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실 분은 보시고 저도 계속 이게 열심히 할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컨텐츠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할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두근두근 데이트도 이번에는 3인으로 할 거예요. 3인으로 저희가 좀 우질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질은 내가 봤을 때 빼고 네. 자, 일단 리진은 섭외했어요. 나머지 두 명은 좀 여러분들 봐도 야 이거 뭐야 좀 예쁜 사람 네. 세 명으로 해서 탁탁 하고 나 공룡 영화 영상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식세계 2도 기대를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봐도 이번 설날도 한번 즐겁게 한번 네. 보내보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네? 야, 근데 그분을 내가 자꾸 왜 언급하냐? 그 섭외가 안 되지. 아니, 어? 야, 왜 그러냐? 어? 아니, 나 DJ라고 하는 거냐? 맨날 네. 방송 키면 뭐만 하면 오빠야 하라고 하고. 아니, 씨발, 무슨,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하기, 나는 진짜 디스가 아니라, 아니, 내가 씨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씨발, 진짜, 어? 야, 내가 잘못했냐? 어? 야, 내가 잘못했어? 응?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 아니,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 너무 좀 그러지 말고 도배 그만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 댓글에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너무 디스를 많이 해요. 사실 어찌 됐든 뭐 사과 방송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남자답게 좀 뭐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아니면 팩폭을 하든가. 아니 근데 너무 자꾸 지금 디스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글을 좀 몇 개를 좀 지웠습니다. 예.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너무 비난을 만든 네. 이제 비판은 일단 그렇다고 이제 너무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감스 그 팬하고 하지 말자.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송 와서 인딕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허은찬 갤러리에 많이 떠요, 요즘. 뭐망 자꾸 인직 도배를 하길래 거기서 뭔가 제재를 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 뭐 따로 지네들끼리 감스 갤러리를 만들어버린 거. 와, 야 대단해요 진짜. 야 그리고 네. 그 BJ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 단톡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있어 한 네 개 있어. 어? 야 감스 월드 거기 삭제해라 진짜. 어? 네. 11시. 저 꺼지고. 네. 저 용맹한 척 하지 마. 씨발 새끼야. 용맹. 저 용맹하네요. 버스카. 자, 욕이 너무 심했는데 욕할 때마다 뼈 한 번 때리세요. 네. 저도요. 오랜만에 때리네요. 아, 욕을 저는 해야 돼. 아니, 내가 어제, 오랜만에 내가 어제 그 레이카를 터지고 좀 방송 재밌나 싶어서 피파 올랜스를 인벤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분이 글을 좀, 욕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인벤 민심을 사실
눈치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여러 대의 시청자를 또 하려면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아 좀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예 이해 그래도 글을 되게 많네요. 어 아 여기 있었는데 네. 아 지워졌나? 찔려가지고 지운 거 아니? 아닌데 뭐 와이프랑 같이 봤다 했는데 씨발 뭐 개새끼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축구 보기 전까지 시간 끌려고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네요. 이런 글이었네. 이곡만 인사시키라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곡만이 오늘 카메라맨이라서 네. 예 그런 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인사해 그러면. 인사. 형님 인사. 자 인사해. 민심이 그래도 좀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투쓰리투한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 진짜. 아우 잊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갔어 진짜. 인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복만이 어서 오고. 네. 응 복만이 어서 와라. 아이고 가와! 야! 뒤돌아봐. 뒤돌아. 아니 왜 일부러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해? 아니 그냥 조금 웃겼다고 생각되지 이제. 아닌가. 어? 아닌가? 가와 빨리. 어우 존나 열받네 진짜. 한층 밝아졌네요. 그 아니 왜 몇 번을 해 몇 번을. 아니 일부러 그런다니까 저거. 어? 몇 번 봐주니까 또 이제 나올라 하지. 어우 내가 열받게 아니야 내가. 어? 내가 열받네. 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혼자니까 자꾸 이제 또 내가 계속 인사하지 말라고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어 자꾸 또 열받게 안 해요. 뭐라고요? 네가 더 물타기 한다고? 그래요? 아 어, 진짜 파도야 파도. 약간 민심. 뭐라 사과하라고요? 갑자기. 아 여러분 왜 그러세요? 네. 어 작전대로 돼가고 있네. 오.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작전대로 돼가고 있어. 아주 좋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국만의 민심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작전 네. 작전대로 되고 있네. 거의 방송적으로는 메가급이야. 아 작전대로 되고 있네. 작전대로 돼가고 있어. 사과하라고. 아 더 도배해봐. 작전대로 돼가고 있네. 자 도배 좀 부탁드립니다. 자 농담이고 네. 야 이제. 곧 차가 오겠다. 출발해야죠 이제. 일단은 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녹방을 한 5분 10분 보고 계시면 저희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명은 타지도 못해요. 네. 아. 네. 한 명은 첫 번째 게임을 통해서 한 명은 타지도 못하고 그대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갑을 다 회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창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걸고 해야지. 어차피 저희가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인천에서 부천을 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추운데 걸어오라고요? 아니 지가 알아서요. 아니 그래야 존나 열심히 하지. 그리고 우승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10만 원 뽑아서 바로 줍니다. 오. 인생을 걸고 하세요 제발. 오케이. 네 아셨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저는 오늘 사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빠지면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다른 크루들처럼 BJ가 있었으면 나도 내가 탈락을 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BJ 여기잖아 BJ. 어? 얘도 BJ 아니야?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인정이 아니라 방송 보는 사람도 알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얘도 막 재밌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방송 시켜보면은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 얘 빼고는 없어요 사실. 아 진짜요? 예. 아 얘도 진행 존나 어버버 존나 되고. 아, 진행은 인정합니다. 예. 예. 옆에서 이제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이제 잘하고 창현이도 자꾸 자 그러면 자 자병 걸렸어 어? 그 다음에 녹음만 저 새끼는 오늘 PC방한테 미친 새끼야 자꾸 그냥 너 게임하면서 그치 아 나 존나 듣기 싫어 진짜. 아 게임하는데 자꾸 꼬릴 때마다 그치 유행어 밀고 있네 지금. 그치 어우 존나 듣기 싫어 진짜. 야 그치 한번 해봐. 여기 귀쪽 막 귓바 간지러워 진짜. 너 왜 들어왔어 구렁이 새끼야. 그냥이야 어? 좀 꺼져라 제발. 어? 저 새끼 오늘 여자가 한 명 찍어달라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애들이 찍어달라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여자가 찍어달라니까. 야. 보리 바람 넣어가지고 바늘로 찌를 뻔했어요 진짜로. 적당해. 하지 마 제발. 어? 아니 그러니까 여성 팬분들이 그 한 명 오셔가지고 한 컴퍼니 멤버랑 다 한 명씩 사진을 찍었어요. 아우 존나 짜증나 진짜. 보고만 있으면 못해 솔로래요. 너무 짜증나요. 네. 다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이 같아 진짜. 아우 너무 열받습니다.
자, 일단은 고 2, 3 얘기는 네. 그만 꺼내겠습니다. 네. 아셨죠? 떠났습니다. 방송 보고 또 부들부들 할 거야. 그리고 또 그 여자친구분이 방송 봐서 일로 바치면 안 돼. 그래. 그 둘이 너무 사랑해. 내가 보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해. 그렇죠.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걸 2, 3위가 방송을 안 봐도 다 알고 있더라. 그럼 그 누구겠어? 야, 네가 일로 바친 거 아닐 거 아니야. 약간 불타오르네. 사이 자체가. 얘는 2, 3위를 별로 안 좋아해. 얘 그때 저번에 그 지식게임 했을 때 2, 3위가 동생이었으면 어떻게 했냐 하니까 거의 진짜로 죽일 듯이 존나 때린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 3 네. 싫어하고. 네. 너도 사이가 어색하죠? 저 연락 잘 안 해요. 갈 때도 연락 안 했어요. 아니 나는 번호를 삭제했어. 아 그래요? 얘기도 평소에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전 저희 방송 블랙 넣었어요. 황기 웃겼어. 아 황기 치고 들어오는 게 황기 웃겼어. 네. 거의 원탑입니다. 자 일단 그래도 2, 3 네. 또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고 참.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춥기 때문에 저희 멤버가 11명이 참여해요. 11명이 네. 최고의 맞아요. 승자는 누굴지 네. 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사비가 누구냐고? 나도 몰라. 네. 자 일단은 아 그 감스 이제 감스 사회자 유재엽 같은 존재네. 박 박창근 그다음에 효민 그다음에 황경 그다음 창현 글자를 좀 빼겠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 아, 그 다음에 디마리아, 필증, 그 다음 너 누구냐? 탱구, 탱구. 공만. 탱구. 아, 노공만. 노공만인데 노공만 이공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탱구님. 구렁이 새끼, 구렁이. 탱구라 하지마. 탱구는 야 이제 탱구라 부르지마. 왜냐면 아, 똥구렁이, 똥구렁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내가 왜 그런 이런 말을 하냐면 탱구는 태연의 별명이야. 안 돼! 근데 저 씨발 저 개 X같은 면상이 우리가 탱구를 아는 게 말 자체가 안 돼. 저 태연 팬분들 그리고 태연 씨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 네. 구렁이라 부르세요. 아 맞잖아. 이제부터 구렁입니다. 태연 비열하면 안 되지. 왜 우리가 탱구라 불러. 그래서 똥구라고 하죠. 꽝문지란 구렁이. 아니 똥구라 하지 말고 꽝문지란 구렁이. 똥구라고 하지 마. 뭐 구 이런 것도 붙이지 마. 자 붙이지 말고 구렁이 새끼라 그래 그냥.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재영 형님. 그다음에 아, 노재영. 자, 그다음에 노잼영. 자, 노재영이 아니라 노잼영입니다. 네. 그다음에 잊혀진 사람 누구죠? 잊혀진 사람 누구죠? 정재영 노래인 거 존나. 누군가 잊혀졌어 지금. 그다음에 누구지? 누구지? 야인데 누구지? 야, 누가 잊혀졌죠? 일단 노잼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야 잠깐 누구 있냐? 10명. 형까지 하면 11명 아니에요? 야, 잠깐만. 야, 또 누구 있지? 맞박이 없고. 없어요. 맞박이 아니야. 맞박이는 오늘 일 있다 그래서. 네. 드라마 아니고 누가 잊혀졌죠? 야 가서 보고 와봐봐. 유알콜 아니 유알콜 이제 무식가도 아니고 유알콜은 이제 뭐 알바하고 있고 무식가서 이제 뭐 아 근데 오늘 무식가도 아버지 PC방까지 오셨었는데 아 큰일이네. 맞는데요? 이렇게 지금 막 아 이렇게 이렇게 네. 10명이네 딱. 저 20만은 카메라고 이제 10명입니다. 예. 네. 야 그리고 내가 진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좀 보여줄까? 야 나 SBS에서 오늘 그 이거 받았어. 아 난 깜짝이야. 나 방구끼인 줄 알았네. 나 SBS에서 뭐야 이거? 오, 그렇다네. 이거 네. 미디어넷. 여기 봐봐. 맞아. 아우, 어리면 존나 깠네. 다른 걸로 가려 명함으로. 네. 여기 보이냐 이거? SBS. 명함 가리면 안 돼서. 네. 아하. 야 이거 아니 여기서 보니까 뭐 이제 뭐 먹방하고 뭐하고. 이제 스브스 뭐 스브스. 뭐 감스님하고 컨셉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 낮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전 처음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9개월 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BJ 자료를 먹고 싶다 해서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BJ 1인 방송에 아주 폐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동물농장이라고요? 맞네. 말하는 돼지 팬이라고? 뭐 이 새끼야? 어? 리본 돼지. 야 그래 야 이거 어떻게 잘 되면 어떻게 연애하고 친해되는 계기 아니야? 공중파 진출하는 겁니까? 야 어떻게 막 만약에 간 뭐 먹방 갔는데 많이 뭐 레인보우 지속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배송지 어? 지속 진짜 배송지 걔 레전드죠. 그럼 정글의 법칙도 갔다 와요. 야 그럼 레전드 방송 아니냐? 정글의 법칙도 갔다 와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형 바로 응? 안녕하세요 이러면 바로 악수 안 받아줄 것 같은데 형은? 응? 아 형은 악수 안 받아줘요. 양기야 너 왜 사람 까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 왜요? 형은 안 받아주지. 아 이 새끼 아까 존나 손에 냄새나 손에 냄새나 손에 냄새. 아까 뭐냐 아니 아까 지하철 탔는데 형 자리 비었어 가서 빨리 앉아 그래서 앉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임산부석이었어요. 새끼 존나 쓰레기야. 잘 보고 앉아야죠. 어? 그래서 바로 안 일어났잖아요. 바로 일어났어 새끼야. 아, 바로 일어났지. 아 다른 자리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앉았다고 갑자기 계속 이렇게 그 옆에 아주머니가 네? 아 죄송합니다.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아니, 그리고 처음 어떤 자리가 있었냐면 형 저기 자리 비었어요 빨리 앉아 또 이 형 빨리 앉았어요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형이 이 형이 자, 빨리 일어났어 그리고 어우 자 자 이거 지연했어요 어, 왜? 어? 데려와? 어? 아 오히려 없네 야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잠깐 일어나셨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걸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형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비켜드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했냐면 단체로 세 명이서 탱구하고 환경하고 그 다음에 그 디마리아 동시 와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할아버지 아니고 저 본 사람이 있어요 본 사람들 어? 본 사람들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 이 새끼 아니고 사람 쓰레기 만든 거 1인자야 진짜로 이 형 거의 그때 침투 외야 그 다음에 이 새끼 진짜 존나 열받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저 부천역에서 내려 1호선 저 부천역 근처에서 한 거 아시죠 예 일단 이제 다 말합니다 이제 점점 좁혀지네요 이게 어, 저, 아니 내가 사는데 아는 사람 많아 네, 일단 그래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끼 사기 존나 차. 한 신도림 정도 오잖아요? 그럼 제가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몰라. 아니면 자고 있거나 피곤하니까. 갖다 버리면. 그러면 존나 자연스럽게. 야, 부처님 내려. 근데 가끔씩 그 고장날 때가 있잖아. 뭔지 알지? 어? 아, 그 안 뜨잖아요. 어, 안 뜨는 거 고장날 때가 있잖아. 네. 어? 그쵸. 근데 그게 신도림인데 역곡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좆대로 그 새끼가 그런 장난 많이 치니까. 제가 그냥 내렸어요. 어차피 역곡에서. 부처님까지 한 정거장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신도림이어가지고 걔 족된 적 있어요 진짜로. 아 이 새끼 장난 그런 장난 존나 쳐 진짜로. 그리고 한 번은 진짜로 이삼이 족되게 하려고 이삼이 자기 만든 다음에 이삼이 서동탕역까지 간 적 있어요. 예 진짜로. 저희가 원래 서동탕역을 탈 때가 있어요. 서동탕역 타서 노량진 쪽이나 구로 아니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서동탄역 그냥 그대로 이삼이 자기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삼이가 일어나가지고 이 새끼한테 개쌍욕이 있어요, 진짜로. 전 솔직히 말하면 한두 정거장 좀 이상한데 그냥 쭉 자고 가더라고요. 이삼이 형 보고 싶네. 자,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슬슬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리무진 방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19,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DJ들 방송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1위까지 많이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예, 요새 따라 또 많이 보긴 하는데, 제 시청자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어찌됐든,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9,000명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19,000명, 막 2만 명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명이 잠깐 나가요.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2만 명 찍기 못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몇 분의 세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요새 따라 뭐 시청자 수로 막 이렇게 이간질도 하시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좀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만 잘하면 돼요. 예, 진짜 남들이 막 막 30만 명 이렇게 찍고 있어도 저는 제가 딱 15,000명만 찍으면 그리고 오늘 방송 잘 됐다. 예, 저는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BJ랑 이렇게 비교하시고 하는데 비교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네. 예, 그리고 막 보면은 이제 진짜 막 너무 높은 BJ랑 비교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비교가 되면 또 팬들끼리 싸우고 가가지고 막 그쵸. 시청자 쳐 발렸네 개새끼 막 이러고 이제 사실 또 제 방송에 나이 어린 팬분들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예. 뭐라고? 너보다 높은 BJ가 있냐고? 높은 빛이 많잖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바로 망합니다. 그렇죠. 진짜 자만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이. 바로 망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치읓, 기읓 빼고 망합니다. 맞아요. 아셨습니까? 네. 네. 그 사람 자만해도 돼. 네. 그 사람 그런 말 해. 네. 형, 이길 자가 없어서. 철구는 그런 말 하고. 일단은 진짜로 그래. 왜냐면 나도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만 명씩 찍다가 한번 내가 이런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씨발 대충만 해도 만 명인데 내가 너한테 그 말을 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대충 준비하죠. 그래서 내가 3일간 저 대충 방송을 했어요. 바로 7,000명 돼 진짜로. 맞아요. 안 봐, 바로 안 봐. 진짜 바로. 그게 분명히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 좀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말이고 일단은 저희는 5분만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차가 대기됐다고 카톡이 왔거든요. 나가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무진 전쟁 짜스!